노주봉항입니다. 노주봉항은 저희 밭 지금 밖에 심어놨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지금 하우스 안에 차가운망 밑에가 있어서 물이 좀 빠졌어요. 근데 물든 애들은 정말 이쁩니다. 이렇게 네 노주봉항 네 꽉꽉 차 있고 네 아주 예쁩니다. 자 노주봉항은 한 포터에 8,000원입니다. 네 다음 여무신입니다. 여무신은 재고가 또 다시 들어옵니다. 지금 이거 남은 거 다인데요. 새로 들어옵니다. 여무신은 8,000원입니다. 여무신은 한 포터에 네 이렇게 생겼고요. 얘도 지금 물이 빠져서 그렇죠. 물들면 엄청 이쁜 아이입니다. 여무신 네 보이시죠? 호랑이 바위손은 아니에요. 여무신은 새로운 올해 새로 나온 종류인 것 같습니다. 자 여무신 8,000원. 다음에 얘는 턱스트럼 선셋 6,000원씩입니다. 네, 얘는 또 지금 재고가 4개밖에 없는데 오늘 또 들어옵니다. 새로 네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턱스트럼 네, 턱스트럼 선셋 6,000원입니다. 자, 갤럭시도 6,000원. 네. 갤럭시는 완전 따글따글해요. 정말 묵은둥이인 것 같아요. 따글따글. 네. 다 묵은둥이들입니다. 근데 겨울이 지나야, 네. 가을부터 좀 물이 들어야 이쁩니다. 갤럭시는, 얼굴 자체가 너무 이뻐요. 요, 보세요. 그냥 물이 지금 빠져서 그렇죠. 네. 갤럭시도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선셋은, 2,000원입니다. 2,000원. 선셋 2,000원. 네. 선셋도 몇 개 안 남았습니다. 포토가, 이렇게, 네. 선셋. 선셋입니다. 선셋은 몇 개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포토 네드와인. 포토 네드와인이 정말 이쁘게 물이 들어요. 지금.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얼굴도 많죠? 네, 포토 레드 와인 네, 8,000원. 자, 다음에 썬버스트도 3,000원. 네, 물이 썬버스트 물이 네 많이 빠졌어요. 지금 네. 하우스 아래가 있다 보니까 물이 많이 빠졌네요. 썬버스트. 네. 썬버스트 한 포스트에 3,000원입니다. 다음, 누즈입니다. 누즈 바이솔은 이쁜 거 다 아시죠? 누즈 바이솔은 4,000원씩입니다. 누즈 바이솔도, 이게 재고가 많지 않습니다. 네. 요 정도밖에 없어요. 누즈 바이솔. 네. 가을 되면 금방 또 자고 답니다. 자고 없는 애들은. 네. 자, 누즈바이솔 4,000원입니다. 다음, 실버 카네올. 네, 실버 카네올은 4,000원입니다. 실버 카네올. 얘도 엄청 이뻐요. 그리고 얘가 크기가 엄청 크게 키우면 대형종으로 큰답니다. 자, 실버 카네올. 군생으로 주시러 가면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자, 실버 카네올 4,000원입니다. 다음에 부엉이 4,000원입니다. 부엉이 4,000원. 부엉이는, 거의 이게 따글따글 굳혀지면 문어 바이솔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오래된 묵등이는, 네, 뺑둘러서 자고가 나왔네요. 묵등이. 네. 자, 부엉이는 4,000원씩 합니다. 다음 피피는 몇 개 없네요. 이제 3,000원. 피피는 이거는 일반 피핀인 것 같고 이렇게 작은 애는 장미 피핀 같대요. 장미 피핀. 이렇게 일반 피핀이고 얘는 장미 피핀. 작은 애는 네. 그래서 보이는 게 전부예요. 피핀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피핀 3,000원. 다음 누비포트 4,000원입니다. 누비포트는 누비포트를 진짜 물들면 엄청 이뻐요. 네, 지금
빨간색 나오죠? 지금은 물이 많이 빠졌고요. 네, 군생으로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노비 페트 4,000원입니다. 다음은 레드 뷰티. 네, 레드 뷰티 6,000원입니다. 네. 자구가 아직 안 나왔고요. 얘네들은, 자구 나온 애들 또 뒤에 있기 때문에 조그만 애들은 자구가 나왔고, 큰 애들은 한두 짜리입니다. 네. 자, 레드 뷰티 6,000원. 다음 솔방울입니다. 솔방울. 솔방울을 요즘 다른 이름도 부르더라고요. 네, 솔방울은 엄청, 저 조그만 포트가 아닙니다. 네, 큰 포트예요. 솔방울은 자구가 나오면 떨어져요. 그래서 심어 놓으면 또 잘 산답니다. 지금 여기서도 자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바글바글 이렇게 조그맣게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애들 떨어진 애들인데 이런 애들은 옆에 놔두면 금방 뿌리가 금방 나옵니다. 이렇게 따로 심으면 돼요. 이렇게. 네. 자, 솔방울 6,000원 갑니다. 다음 해염내 애들은 5,000원입니다. 얼굴이 많아요. 얘는 묵은둥이들이 이렇게 생겼고요. 네. 그 다음에 한포트. 네. 한포트가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네, 조금 달린 애들도 있고요. 많이 달린 애들도. 먼저 시키신 분 많이 달린 애들부터 골라서 보냅니다. 해염내도 5,000원입니다. 다음 초이스. 초이스가 원래 자구를 잘 안 단대요. 근데 올해 이렇게 자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초이스는 정말 이뻐요. 네, 자, 초이스 5,000원 한 포트에. 초이스 5,000원입니다. 자, 포천바이솔. 포천바이솔은 1년생이라 아주 작습니다. 2년생 돼야 좀 얼굴이 커요. 동그랗고. 근데 1년생이라 작아요. 3,000원입니다. 포트는 이렇게. 포천은 올해 갔다가 심으시면 내년쯤 되면 다시 나오면 이뻐집니다. 겨울에 오므렸다가 없어졌다가 봄에 다시 나오죠. 포천은. 네, 3,000원씩입니다. 다음 캥거루는 2,000원입니다. 캥거루. 자, 캥거루 한 포토에 2,000원. 네. 적바이솔 저희 3,000원씩 받았는데 2,000원 내렸어요. 얘네들 얼굴이 많지가 않아서요. 이제 적바이솔도 마지막입니다. 이제 없어요. 네. 몇 개 남았어요. 적바이솔 2,000원. 다음 데니. 데니 바이솔은 5,000원입니다. 데니 바이솔은 한 포토에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이렇게 아주, 예, 아주 많이 나옵니다. 데니바이솔 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달렸죠? 자, 데니바이솔 5,000원. 네, 이렇게. 다음 문어바이솔 16,000원입니다. 완전히 바글바글 많이 달려있죠? 네. 문어바이솔은 하나씩 띄어서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은 이건 문어바이솔 아니라는데 문어바이솔 종류입니다. 네, 문어바이솔 살짝 다른 종류입니다. 문어바이솔. 네. 자, 아이핀입니다. 아이핀은 5,000원씩입니다. 한 포트에 물이 들면 아주 예뻐요. 자, 아이핀 5,000원. 다음 ODT 4,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커요. 얼굴이 크고 자구도 많이 달렸고. 네, ODT 4,000원. 다음 어파인입니다. 어파인 2,000원입니다. 어파인 한 포트에 2,000원씩입니다. 자, 펜슬입니다. 펜슬은 4,000원씩입니다. 한 포트에 지금 파랗죠, 이렇게. 네. 근데 노지에 놔두면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펜슬 색깔. 네, 이쁘죠? 이것보다 더 색깔 빨갛게 물들면 정말 펜슬은 이쁩니다. 네, 펜슬은 4,000원. 다음에 토드 헤이스트. 토드 헤이스트는 6,000원입니다. 얘가 전에도 제가 작품 만들 때 썼는데 너무너무 이쁩니다. 밖에 지금 물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중에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터드 헤이스트는 6,000원. 다음 장미 서듬은 3,000원. 몇 개 안 남았네요. 둘, 넷, 여섯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장미 서듬 이제 마감입니다. 이렇게 팔면 장미 서듬 6,000원씩입니다. 다음 연화 바이솔은 4,000원이에요. 연화 바이솔, 네. 연화 바이솔 1년, 이거는 2년생이에요. 얘는 안 팔고요. 자, 연화 바이솔. 크면은 엄청 예쁜 아이입니다. 얘는 줄도 들어가서 있고요. 네. 연화바이솔 4,000원. 네. 여기는 지금, 저희 소독할 때 소독이 지금 떨어져서 이렇게 됐는데 세입이 나오면 괜찮습니다. 자, 연화바이솔 4,000원. 또 다음에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거는 거의, 이제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할게요. 독일아트입니다. 독일아트는 이거 8cm분? 네, 이렇게 작아요. 근데 얼굴은, 네, 큰 애들은 얼굴이 조금밖에 없고요. 이렇게, 네, 독일아트는 오늘 처음 나온 거라, 네, 단가가, 네, 3,000원씩입니다. 독일아트는 얘는 몇 개 안 됩니다. 독일아트는, 네, 보이는 게 전부 다예요. 네, 농장에 없더라고요. 이제 바이솔 마지막 물량일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네, 삼색이 들어왔습니다. 삼색은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뻐서 싸게 뺍니다. 원래 3,000원씩 받아야 되는데 2,000원씩 오늘 그냥 마진율 없이 거의 뺍니다. 삼색 2,000원씩입니다 이거 2,000원짜리 택배 살려면 엄청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신중하니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취소하지 마시고요. 네, 삼택 2,000원. 그 다음에 델러스. 델러스도 엄청 이뻐요. 겨울 지나야 됩니다. 지금이 농장에서 하우스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물들이 좀 빠진 것입니다. 마지막 물량입니다. 델러스 2,000원. 델러스는 딱 두 박스밖에 없어요. 자, 왕거미도 딱 두 박스. 왕거미도 2,000원씩입니다. 네. 왕거미는 말려서 이렇게 됐는데 가져가서 심고 물 주면 엄청 커집니다. 네, 왕거미 2,000원입니다. 다음 율리엄. 율리엄도 네, 이렇게 자구가 작아도 뺑 둘러서 있고 가득 찬 애도 있고, 네, 이렇게, 네, 율리엄이 아주 예쁩니다. 네, 이렇게 율리엄도 2,000원입니다. 2,000원이 많습니다. 마호가니, 마호가니는 엄청 이쁘죠? 네, 마호가니도 2,000원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네? 마호가니 2,000원. 네. 자, 엄청 이쁩니다. 그 다음에 크라운도, 여름, 겨울 지나고 나면 엄청 이뻐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크라운. 크라운도 2,000원. 자. ODT도 전에 올라갔죠? 2,000원짜리 보신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ODT도 2,000원. 벨기에도 대박 사이즈입니다. 네, 이렇게 큰 하나짜리가 원래 2,000원이었는데 얘는 자구도 많이 있어 달려 있어요. 네, 자구도 이렇게. 네. 벨기에 이쁘죠? 벨기에도 2,000원. 네. 오늘 물량은 많이 있는 애는 있고, 오늘 물량은 삼색하고 마호가니가 정말 많아요. 쭉 뒤에 보이시죠? 삼색, 마호가니 엄청 많습니다. 자, 브론즈. 브론즈도 엄청 이쁘죠? 네. 브론즈 2,000원.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 네, 슈퍼노바. 3,000원씩입니다. 꽃이 이쁘게 피죠? 키우면 금방 큽니다. 얘네들은 아주 예뻐요. 근데 8cm분 애가 있는데 좀 작습니다. 크기는 슈퍼노바 3,000원. 얘는 바이솔이 아니고 다육이과입니다. 털인장과. 네, 슈퍼노바는 3,000원씩입니다. 네, 바이솔 새로 들어온 거하고 다육이 몇 가지만 올려볼게요. 네, 얘는 이름이 칼카레온. 근데 엄청 이뻐요. 네. 그리고 우짜르지 않았어요. 완전히 손 찌를 정도로 따글따글 합니다. 받아보시면 알아요. 근데 물량이 몇 개 없어요. 칼카레온.
칼카레오는 몇 센치 분해 갔냐면 13cm 분해 갔습니다. 13cm 분 칼카레온 엄청 이쁘죠? 네, 이렇게 완전 따글따글해요. 네, 근데 대형종이랍니다. 이렇게 크게 대형종 칼칼레온은 2만원씩 한 포토에 네 2만원씩입니다. 자, 2만원씩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작은 분해가도 있어요. 이렇게 얘는 8cm 분해가 있습니다. 8cm 분은 6,000원 칼칼레온 새로 들어온 근데 일리안 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일리안보다 훨 이쁩니다. 물들으면요. 진짜 멋있어요. 저는 저희 집에 이거 좀 큰 거 저건 두 개인가 세 개 키우고 있는데요. 네, 엄청 이뻐요. 네. 칼카레온 6,000원입니다. 다음에 레드 드래곤입니다. 레드 드래곤도 8cm 분해가 있습니다. 2만 원씩입니다. 레드 드래곤 물이 좀 빠져서 안 이쁘긴 한데 얘도 대형종이에요. 레드 드래곤 2만원 네, 몇 개 없습니다. 다음 다육이 몇 가지가 들어왔는데요. 몇 가지만 올려볼게요. 자, 레이디 초이스 레이디 초이스는 몇 센치냐면 10cm 정도 됩니다. 레이디 초이스 7만원입니다. 레이디 초이스 7만원 네, 다육이는 몇 가지만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홍시 홍시를 전에 찾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몇 개만 네 홍시는 10,000원씩입니다. 네 홍시 10,000원 그 다음 8cm 뿐이에요. 그 다음에 제클린은 7.5cm 그하기 그한 제클린이죠. 네 제클린 요즘 작은 게 나왔어요. 전에는 몇십만원씩 이거 살려면 한 3,40만원 했을걸요. 2,30만원 했나? 제클린 그리 비싸요. 얘는 10만원. 네. 사이즈는 작습니다. 근데 그리 작기는 않습니다. 제클린 10만원씩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아주 예쁜, 다육입니다. 이렇게. 네. 엄청 이뻐요. 지금 물이 빠져서 여름이라 그렇죠? 정말 이쁘게 물듭니다. 네. 색상 글라스예요. 색상 글라스 2만원. 네. 색상 글라스는 몇 센치 분해가 있냐면요. 11cm 분해가 있습니다. 색상 글라스도 몇 개 없어요. 여름이라 많이 안 드렸습니다. 색상 글라스 2만원.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자, 지리산 존바이솔입니다. 3,000원. 네. 지리산 존바이솔 몇 개 없어요, 이제. 지리산 존바이솔은 색깔이 밖에 나가야 좀 이뻐집니다. 빨간이. 요즘은 하우스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요. 지리산 존바이솔 3,000원입니다. 다음. 얘는 비디베어예요. 네, 비디베어. 비디베어는 20,000원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네. 얘는, 철화가 나온다 해서, 네. 비디베어인데요. 철화 나와요, 얘는. 근데, 철화 아닌 자구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집 철화 나온 게 몇 개 있는데, 제가 전에 사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비디베어는, 20,000원씩입니다.